제가 프로들에 대한 종목을 봤다 보면 신기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. 제가 자주 거론했던 종목, 또 제가 이제 점심 방송에 이렇게 추천 종목을 내보내잖아요. 자주 추천드렸던 종목군이 자주 제 앞으로 배당이 되는 것 같아요. 이 더존비조는 워낙 제가 이렇게 자주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최근에도 또 자주 언급되는 종목입니다. 일단 더존비조의 가장 첫 번째 장점은요. 아까 얘기했죠. 얘도 바로 4차 산업 섹터입니다. 더존비조이. 이 더존비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빅데이터 있죠. 이제는 뭐 PC로는 감당이 안 되잖아요. 그죠? 이제는 빅데이터가 쌓이고 빅데이터를 어떤 가상의 공간인 클라우딩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는데 바로 이 저 더존비조이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굉장히 강한 메리트를 갖고 있는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. 바로 최근에 빅데이터 플랫폼 자체도 최근에 뭐 개장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 관련돼서도 굉장히 메리트 있게 떠오르는 업체 중에 하나고요. 또 하나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ERP가 고성장을 보이고 또 이 앞에 실적을 봤을 때 대략 한 35% 정도 실적으로 정도 나타나고 있죠.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미래 성장성이에요. 지금도 돈을 벌고 있어서 땡큐인데 앞으로도 돈을 벌 수 있는 성장 동력을 계속해서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더존비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요거 그래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보시죠. 여기를 보시면요. 여기 빅골드라는 그 부분이 있는데 여기 빅골드입니다. 항상 대박을 줄 때 첫 번째 관문이 빅골드입니다. 이 빅골드 이후에 주가가 여기서 보시면은 60선이 상방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얘는 단기적으로 올라갔을 때 이제 어디가 관건이냐면 항상 이렇게 이 직전 고점대가 관건입니다. 대략 한 7만 4천 원, 5천 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. 요건 일단 관건입니다. 왜냐하면 앞 고점에 물렸던 사람들이 지금 본전 생각만 하고 있겠죠. 그러니까 약간 위로 올라갈 때는 직전 고점대인 7만 5천 원 중심에서 약간 호흡 조절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됩니다. 그런데 이런 종목도 여기 한번 보시죠. 여기 보시면 꺾어질 때 딱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. 정말 쉬운 겁니다. 보세요. 여기 빨간 색깔 보이시죠? 여기 입선이 이렇게 쌍봉이죠. 그죠? 근데 여기 하나 더 있죠. 삼봉이죠. 그러니까 얘가 나 지금부터 위험해 그럴 때는요. 20선이 쌍봉 이상일 때가 이게 위험 신호입니다. 여기도 한번 보실까요? 최근에요. 최근에 여기도 훅 빠질 때는요. 하나, 둘일 때죠. 그럼 얘는 딱 하나입니다. 지금 보시면요. 얘가 앞에는 7만 5천 대 가면 약간 호흡 조절의 물량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지금 뭐 이익도 많이 나셨으니까요. 내가 약간 단기적인 마인드를 같이 겸한다 그러면은 요 앞에 고점에서 탄력도를 박아보세요. 탄력도라는 것은 뭐냐면 장대 음봉 딱 하나요. 장대 음봉이냐 아니냐입니다. 장대 음봉을 주면은 그때는 왔다 갔다 하겠다는 신호거든요. 고를 때는 일부 여기서 이익 실현이 가능합니다. 그러나 내가 좀 더 실제 신호를 보고 때릴 때는 이 이선이 쌍봉이상 즉 이 이선을 타고 가면 얘는 그대로 킵이고요. 이 이선이 꺾을 때 내가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좋다. 다만 지금 이 더존비조이의 업황 그다음에 향후 미래 성장성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역시 이 종목은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게 있는 종목이다라고 평가받고 있으니까요. 이 이선이 꺾어지는 신호만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.